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밸런스 패치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여기는 브레이커 너프가 됐어요. 장단수가 너프가 됐는데 반동이 올라오고 장단수 너프가 됐는데 생각보다 체감은 조금 돼요. 그러니까 반동은 체감이 안 되는데 용량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너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퍼니셔랑 슬러거가 괜찮게 또 탄이 올라갔어요. 이거 얘는 또 이제 탄 데미지도 올라가서 딜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슬러거는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집탄율이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도 또잘 잡는 느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취향 차로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인 프레이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난해졌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쓸 바에는 이제 이 소위탄 들어간 브레이커를 쓰는 게좀더 낫지 않나. 애초에 원래 저는 이제 버그전선 요걸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걸 좀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근데 요런 거쓸 바에는 차라리 도미네이터로 딜을 빠르게 더 DPS를 올리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조금 요번 패치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에너지계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소총 이런 걸좀 확실하게 올려줘야 뭔가 밸런스 패치 의미가 있는데, 약간 너프에 초점이 많이 된것 같긴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격 소총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중장갑을 뚫어서 딜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얘는 탄도 15발인데 데미지는 또 되게 거지 같아. 이런 거뭐 어디다 쓸 거야, 그죠? 이게 너무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무기고에서 방어구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버그가 있었대요. 장갑 등급이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해보니까 확실히 많이 달라요. 이 장갑 등급 200짜리랑 여기 있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정찰병 세트, 요거는 이제 맞아보면은 짤몹에도 한 거의 한 대만 맞아도 거의 반피 가까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신중한 플레이가 많이 필요해졌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이 강화된 등급이 괜찮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거가 꽤 스토커에 둘러싸여서 맞는데도 피가 잘안 닳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패치였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여기 스타라타잼이 또 뭐가 있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화염방사기의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확실히 유의미하게 체감이 되는데, 문제는 고난이도에선 이거를 좀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난전이 너무 많은데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불타는 효과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한테 맞는 거보다 불타 죽는 게더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더 손을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 너프가 됐는데, 안전 모드에서 쏘면은 이제 장갑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엄청나게 큰 너프냐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레이건이 그전에 좋긴 했으니까 이제 범용성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잡겠다고 한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충전에서 쏘면 장갑은 뚫어서 똑같이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DPS를 좀더 늦추겠다, 순간적인 딜량을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너프할 거면 예를 들어서 스피어 이런 거 그냥 자동 발사해서 빠르게 발사하고 큰 차저라든가 뭐 탱크라든가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바꿔주든가 이런 게 버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사실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대물소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중장갑 뚫어서 뭔가 할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경장갑 이런 거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거 누가 써, 그죠? 120mm랑 38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집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원 포격도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둥지 같은 데라던가 뭐 건물에다가 던지면 그래도 좀 맞을만하다. 이제 기존에는 그래서 던져놓으면은 막 이제 팀원들 막다 몰살하고 그랬는데, 팀원 한명 정도만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런 스트라타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도 잘안쓸것 같긴 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이 집중 포격을 말 그대로 제압하는 느낌으로 오다다다다 쓸수 있게 뭔가 방방방방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벙벙 이렇게 이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쓸 바에는 궤도이동 폭격이 낫지 않나,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레이저 캐논이 조금 더 이제 장갑을 파괴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거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더 듭니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헐크 같은 거 잡을 때 레이저 그 눈깔 나오는데 정확히 맞추면 잘 잡는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걸 쓴다?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그냥 레이건 쓰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차저 같은 거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같은 거 뒷공문이 차저 확 회피한 다음에 뒷공문이 두 발 맞추면 터지는 게 있거든요. 이제 차저가 그 브레이크 밟는 시점에 방어도가 엄청 떨어지는 게 버그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도인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점에 잡으면 어떻게 노니 두 방만에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 캐논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지속 딜링이기 때문에 급정거 하는 시점에 맞춰서 계속 지지고 있으면 알아서 되게 빨리 죽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 중에 장점이라 뭐 유의미한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잘 안 돼서 질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막이 이제 조금 더 너프가 되었죠. 근데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지금 이거 말고는 쓸 방법이 없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버그전에서 사실 방어막을 거의 안 썼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버그전은 안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물론 생존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손해라는 느낌이 들어서 방어막 자체를 거의 안 썼는데 이제 오토마톤에서는 써보면은 확실히 좀 필수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좀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쉬는 느낌을 조금만 더 잘 쉬면 방어막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충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막 엄청 막 못 쓰겠다 이런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쩔 거예요. 써야지. 그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레일건이 너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 쓸 거냐 아크방사 이런 거 쓸 거냐 솔직히 버그전에서는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긴 하는데 오토마톤 경우는 아무래도 유닛수도 적고 떡장갑이 많은 대신에 체력이 낮으니까 오토마톤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버그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DPS가 너무 낮아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 버그가 나오는 상황을 저는 커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빌드가 연구가 되긴 하겠죠. 또 이거 말고 이제 유탄 발사기 쓰는 방법도 있어요. 유탄 발사기가 또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레이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무침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게 유탄 발사기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근데 이런 유탄 발사기도 좀 범위를 더 폭발하는 범위를 넓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맞췄을 때 바로 폭발하게 해준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튕기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오바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상향 패치 해주지. 그리고 패치 해줄 거면 테슬라 탑이라던가 뭐 중기관 거치포 이런 거를 상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가스 타격 이런 것도 EMS 타격 이런 것도 좀 해줘야지. 이게 뭐가 없잖아. 너무 이거 쓸 바에는 차라리 다른 딜 쓰는 게 훨씬 더 나은데 뭐 스피어 같은 경우도 자동 락온 알아서 발사하면 알아서 가서 맞게 해주든가 그 식은 하나도 안 됐잖아. 아니면 딜을 확실하게 올려주든가 그런 건 다 아니죠. 다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올려주지도 않고 데미지 이런 거 올려주지도 않고 너프를 해버리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워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타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헬다이버 1 때도 사실 밸런스가 많이 깨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워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타이탄 막 5마리씩 나오고 차도 5마리씩 나오는데 거기서 워커 느릿느릿 걸어다니면서 싸울 거야? 그러면 내구도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공격력이 엄청 좋거나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저는 솔직히 밸런스 잡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냥 이쁜 쓰레기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탈 것이 나오는 시스템 자체도 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밸런스가 약간 하향평준화 돼가 된다 그러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차라리 다른 걸 확실하게 버프를 해주던가 있어야 되는데 좀 메리트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헬다이버 1 때도 사실 밸런스를 그렇게 잘 잡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만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됐는데 이번 작에서도 많이 이제 걱정이 돼요 솔직히.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가 됐는데 앞으로 다음에 업데이트가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한번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있으면 같이 공유드려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되면 내용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